지금 현재 이 뿔이라고 하는 동사는 형신이에요. 아래에 있는 뿔이라는 동사 아니죠. compare numbers라고 하는 이 동사 이것은 뭐냐 하니까 function이다.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시언어라는 거죠. 그죠? 시언어. 그러니까 objective C가 아니고 그냥 시언어예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주어가 없이 술부로서만 구성되는 문장들이 다 시언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시언어에서 펑션 하나를 지금 선언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작성할 메인이라고 하는 동사, 메인이라는 동사 내에 동작에서 동작을 기술할 때 compare numbers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는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동사를 볼까요? 두 번째 동사도 이번에는 return 값이 ns-string인데 별표가 있죠.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별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bool to string이라고 하는 동사, 이 동사의 return 값이 뭐냐 하니까 ns-string에 속하는 데이터 값이라는 거죠. 데이터 값을 가리키는 포인트라는 거죠.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input 값은 뭐냐? input 값은 yes or no잖아요. 그죠? 따라서 bool to string의 데이터 타입은 뭐냐니까 point, ns-string에 대한 point라는 거. 그죠? 데이터 타입, 함수의 데이터 타입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ns-string이 뭐냐는 건데 ns-string은 string이에요, 그냥. string은 뭐예요? string은 캐릭터,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string이고 string인데 거기서 앞에 ns라고 하는 기호가 하나 붙어있다는 것뿐이죠. ns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 ns-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예요. 그죠? 왜냐? 명사잖아요. 데이터니까. 그죠? 이것도 명사고 데이터니까. 이게 동사잖아요. 이 명사를 규정하고 이러한 명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애플이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애플에서 만들어낸 단어들은 앞에 이렇게 ns를 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명사들에 한해서 그런 경우고 또 ns가 붙어있지 않는 명사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주할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렇게 ns가 붙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명사를 만들게 될 때 혹은 동사를 만들 때 이건 지금 우리가 만든 동사들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동사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명사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때는 앞에 이렇게 ns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붙이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요. 왜냐니까 이거는 애플에서 찍 알박기를 해놓은 그러한 접두사기 때문이죠. 자 어쨌거나 이건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문자들이 있는 문자열. 그러니까 이 bool to string이라고 하는 동사는 bool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변수 이름은 yes or no죠. yes or no를 받아서 이러한 동작을 진행하고 그 결과 동작의 결과로서 ns-string에 속하는 값을 return한다. return value로 갖는다는 의미가 되죠. 상당히 재미있죠?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렇죠? 이번 수업 시간에 한 가지 강조를 할 만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PHP라는 단어도 있고, 뭐 그리고 자바도 있고. 그리고 C도 있고 C++도 있고 Objective C도 있고 그리고 뭐 Ruby도 있고 Lisp도 있고 Smalltalk도 있고 엄청 많네요. 그리고 HTML도 있고 CSS도 있고 요즘에는 HTML5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5도 있고 CSS3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AJAX도 있고
뭐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끝도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은 이러한 언어들이 보면 서로 다르잖아요. 자, PHP도 다르고, Java도 다르고, C도 다르고,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러한 언어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 그건 이제 논리학이죠. 로직이죠. 로직이고, 철학이죠. 철학이고, 또 수학, 매스매틱이죠.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바닥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알맹이가 무늬만 살짝 바뀌어서 PHP가 되고 무늬가 약간 바뀌어서 자바가 되고 C가 되고 C++이 되고 오브젝티브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대개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선생님들은 유감스럽게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HP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PHP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자바를 가르쳐 주게 되면은 PHP와 자바를 전혀 다르게, 혹은 HTML5를 전혀 다르게, 다른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과목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느냐니까, 사실상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놈들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뭐 8명, 9명, 20명씩 있는 것 혹은 이란성 쌍둥이가 되려나? 이것. 근데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로직과 필라스피와 매스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바를 공부를 하든 C를 공부하든 한 번에, 그러니까 불과 3, 4일 만에 마스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자연 언어의 구조예요. 언어의 구조. 언어,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영어를 공부를 할때 영어의 구조를 공부했었죠. 그때 공부를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C 언어라든가 C++이라든가 뭐 루비라든가 자바라든가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바로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지난 과정에서 배웠던 영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얼렁뚱땅 건너왔단 말이죠. 얼렁뚱땅 건너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번에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Compare numbers라는 동사는 이러한 인풋을 가졌죠. 이러한 인풋을 가졌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numbers 1이나 numbers 2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지금은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대부분 그 프로그래머 한국이나 어디 한국에서 제일 프로그래밍을 C를 잘 다루신다고 하는 분들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놀랍게도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프로그래밍 C를 제일 잘 들은 분들이 C의 가장 기초를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세상은 재밌는 거니까.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변수 선언이에요. 그죠?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변수 선언이라 그러니까 되게 황당해들 하시던데. 디클레인이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죠. int number 1과 int number 2.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니까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ber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number2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값을 할당을 했는데 값은 어떻게 할당을 하느냐 하는 거죠. 값을 할당하는 것은 이 함수를 호출한 누군가가 불러주었으니까 얘가 불려갈 거 아니에요. 함수는 누군가가 부르는 존재예요.